지금 보는 것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한 열댓 마리 봤는데 이 중에서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왔죠. 아 우선 좋죠. 오 진짜 잘 움직인다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이 학꽁치가 이렇게 아간벌레에 감염돼서 있기도 한데 가끔 입 안에 있는 혓바닥 역할을 해준다는 키모토아 엑시고아인가요? 네. 그 친구도 가끔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. 그 친구는 오늘 발견을 못했습니다. 아간벌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약간 그거 닮기도 했어요. 기간티에우스. 오 떨어졌어. 오 아간벌레 죽죽. 귀엽다. 나만 그런가? 아, 야 근데 붙지 마. 야 나 빨아먹는 것 같아. 뭔가 세게 붙으면 약간 흡집하는 것 같아 저를. 부모님 오늘 이거 드셔보신다면서요? 아 이거 맛있잖아요. 이거.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귀한 거거든요. 없어. 이 색깔이 이게 좀 다르다. 어, 얘 나온다 나온다. 얘들이 숙주가 주우면 이렇게 기어 나오거든요. 움직여. 나와라. 어, 근데 이게 학꽁치한테 왜 이렇게 감염률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? 이야 드디어 봤습니다. 세 번째 만에 학꽁치 그래도 한 20마리 잡았네. 아닌가? 안 되나? 한번 세볼까요? 진짜 많이 잡은 줄 알았는데? 하나 어, 둘 너무 이상하다.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여섯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스물다섯 마리 정도 돼. 아 어, 그리고 많이 잡았죠? 뭐야? 자 보시면 여기 돌벌레 같은 애들. 아 얘가 수컷이에요? 네 수컷. 지금 이 친구들이 수컷이라고 하고요. 제가 암컷 한 마리만 대충 한번 올려보자면 암컷이 이만합니다. 암컷과 수컷의 크기 차이가 확실하죠. 색깔도 좀 확실히 수컷이 좀 더 검은 것 같고 이 기생충의 일종인 친구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도 참 연가시 이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찾은 게 참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꽁치 크기가 다 다른데 이 작은 학꽁치랑 이 큰 학꽁치랑 아간벌레 사이즈가 다릅니다. 아가미 크기가 달라서인 것도 있는데 아간벌레는 학꽁치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아가미에서 성장을 한다고 해요. 부채 새우인데요? 이야 와 이거 부채 새우도 나중에 아 야야야 물지마 부채새우도 나중에 잡으러 가야겠다. 아 진짜 신기하다. 여기서 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. 통발로 잡아오신 거잖아요. 아직 살아있습니다. 부채새우랑 거의 흡사한데 거의 거기라 보시면 돼요. 친척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색깔 다르네요. 다른 종인지 같은 종인지 모르겠네. 친구들이 한국에서 폴주리아 이게 와. 많이는 안 잡히는 것 같더라.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. 그게 부채새우랑 매미새우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은 다르게 생겼습니다. 보시면 그러니까 부채새우가 요 앞쪽에 이 부채같이 모양이 더 넓게 펴져 있고 얘들이 좀 더 좁아요 이렇게.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하네요. 큰 친구부터 작은 친구들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가벌레가 4월에서 7월 사이에 한 2mm 정도 되는 새끼들을 방출을 하고 그 친구들이 다른 물고기에게 먹혀서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독특한 기생충의 일종입니다. 지금 실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걸 봤는데 헤엄 같은 거는 진짜 거의 못 치는 것 같고 발톱이 날카로워서 손에 올렸을 때 약간 찍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봐서는 해류를 타고 그냥 둥둥둥 떠다니다가 먹히는 게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. 지금 거의 약 25마리의 학꽁치 중에서 아간벌레가 약 50% 확률로 나왔던 걸로 감안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이 친구들의 생존 방식이 확고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학꽁치 드시거나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가미만 조금 손질해서 머리만 잘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들이 딱히 독성이나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요. 자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독특한 걸 많이 보고 가는 하루가 됐는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탄으로 이 친구들 잡아서 온 친구들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. 자 일단 수컷은 제거해주고요. 오 안 떨어지는 거 봐. 어, 짝짓기 하는 거였어요? 아니요 그냥 달라붙어. 자 그리고 배를 살짝 열면 터트릴 필요는 없고 원래 이게 열려 있거든요.
살짝 감싸져 있는 형태인데 새끼들이 나오나요? 이렇게 하면?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. 내가 지금 어이 나 징그러워서 못하겠다. 포기.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새끼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? 눈이 뿅뿅 보이시죠? 이거 이 정도면 다 큰 걸까요 지금? 거의 사이즈로 봤을 땐 다 큰 건데 여기서 더 얼마나 발달을 하느냐 차이인데 크기는 거의 다 자랐어요 새끼들. 그쵸 한 2mm 3mm면 다 큰 거니까. 근데 애들이 학공치한테 띄어지니까 오래 못 사는 것 같은데요? 꼬리 보면은 약간 부채새우처럼 부채꼬리도 있고 특이하네. 얘네는 서로 뭉치는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간벌레 퀘스트 끝낸 거 마냥 기분이 굉장히 후련한데요. 자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이 친구들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재밌게 보셨더라면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 수컷은 작고 힘이 세네.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네. 그리고 한 쌍씩 붙어있네? 물어보니까 진짜? 이걸 먹자고요? 그러면은 한 쌍을 한 패키지로 해가지고 아! 좀 막 그거 없어요? 네 한 명 먹을게. 안 내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가위보! 가위가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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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난 이겼어! 난 이겼어! 아 이거 뭐예요? 잠깐만요. 아니 이게 안 찍힐 것 같아서. 아 찢었어요? 아, 아마 저분들 중에서 아간벌레를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연 누가 먹을지 저 이긴 거 보셨죠? 안 내면 아, 잠깐만 아,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안 내면 지긴 거 가위가위 뽁! 방장 주먹이 있지 않을까? 와 서로 먹겠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행복합니다. 가위가위보! 와! 어떡해! 아군벌레가 얼마나 좋으면 이거 이기 가위가위보! 야 생물도감님께서 뱉었잖아. 아 이거 어떻게 먹어? 아우씨 선택! 자 구워서 아 잠깐만 제가 할게. 얄미워 죽겠어. 먹는다고 자기가 해놓고. 우와 맛있겠다. 냄새는 어때요? 약간 지퍼 굽는 냄새랑 비슷한데? 아 그럼 맛있겠다. 드셔볼래요? 아 지금 양보할 수 있는데. 아, 지금 넣었어요? 네. 어때요? 맛은 괜찮은데? 어? 진짜요? 근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. 자 지금 생물도감님이 드셨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쉬운 맛. 너무 아쉬워. 네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익혔는데 여러분들 좋은 건 나눠야죠. 네 진짜 아간벌레 맞고요. 아니 뭐 그냥 먹어요 저는. 재미없다니까요 제가 먹으면. 어? 어 진짜 안 맞다 나는데? 낚였다! 낚였어! 맞죠? 그래! 진짜 새우 맞나요? 진짜 근데 아삭아삭한 소리는 들렸어요 사실. 진짜 먹었으니까 나죠. 근데 부장님의 그 음식평은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다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간벌레 꿀맛. 군소 먹고도 좋아할 사람이었어요. 군소 아니에요. 군소 하나 가져올까요? 있다고 하니까 새우 맞나요 진짜로? 남산에 큰 거 먹어? 그, 용어 괜찮나? 어 근데 얘 좀 많이 움직이는데? 활발해. 이거 먹으면 뭐 약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.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하니까 새우 맛 납니다.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어. 좀 미디움이요. 좀 더 익혀드릴까요? 네 저는 좀 바삭한 거 좋아해요. 브로님하고 도감님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한번 먹어보는데 진짜 큰 용기 내는 겁니다. 아니 새우 맛 난다니까요. 진짜요? 네. 진짜죠? 네. 뭐 뭐구나.